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일전이 월말에 계획이 댕겼죠. 국대 명단이 딱 나왔어요. 뭐 손흥민 선수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황의조 선수는 안 왔고, 이강인 선수도 뽑혔고 하지만 새로 뽑힌 선수들이나 뭐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명 있죠. 근데 원래 3백 쓰는데 이 4명을 이게 조합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4-2-3-1로 오늘 데리고 왔으니까. 우선은 FC 서울의 조영욱 선수입니다. 여기 피파 3때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슈팅 몬스터라고 만우절 땐가 이벤트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슈팅 몬스터 조영욱으로, 또 슈팅 몬스터인데 이게 햄스터를 닮았다는 또 팬분들의 말도 있고 해서 가끔씩 슈팅 몬스터가 아니라 슈팅 햄스터로 불리고, 성인 국가대표에는 지금 한 번도 아직 안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발이 됐는데 연령별 국가대표라 하죠. 거의 70경기가량 뛰었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 선수가 또 4살 월반을 해요. 형들이랑 뛰어서 이렇게 경기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FC서울 축구 보면은 오른쪽 윙으로 주로 나와요. 공격수인데 개같이 뜁니다. 개같이 뜁니다. 몬스터같이 뜁니다. 여기 개같이 뜨는 것도 근데 칭찬이야 사실. 엄청나게 뛰어다녀요 오른쪽 윙에서. 원래 조용 선수는 공격수가 조금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수로 할게요. 살짝 햄스터 스탯이에요. 아쉽게. FC서울의 나상호 선수. 지금 FC서울 이번 시즌은 거의 왼쪽 나상호, 오른쪽 조영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대 경기 한 10경기는 뛰었을걸 벌써?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그 기성용이 롱패스를 축 해가지고 FC서울 공격수가 골 넣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 그 선수가 바로 나상호 선수입니다. 아니 원래 기성용 패스 스페셜 특은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 없거든요? 이번에 나는 거의 처음 봤어. 나상호 선수가 이렇게 스탯이 좋아. 잘 빠졌죠? 자, 세 번째로 이동준 선수예요. 울산현대 이동준 선수인데 이 선수도 아직 A매치 기록이 없는데 이번에 대표팀에 뽑혔어요. K리그가 지금 한 4라운드까지 했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폼 본다면은 K리그 MVP급 퍼포먼스예요. 진짜로 지금 미쳤어. 피파에서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양발로 나왔어요. 지금 4카를 갖고 왔는데 이 정도입니다. 경험치 다 매겨놓고. 자, 그리고 정우영 선수죠. 우리 프라이부르크. 최근까지 프라이부르크 경기에서 제가 볼 때마다 날아다녔습니다. 스탯은 별로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써본 경험도 있고. 정우영 선수도 이번에 A매치에는 기록이 없는데 선발이 됐어요. 이번에 정우영 두 명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공중파 뉴스에서도 한국 축구 유망주 정우영 해놓고 30살 넘은 정우영을 자꾸 사진을 하는데 오늘은 젊은 정우영이 나왔다. 그래서 이 네 명만 볼게요. 돈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뒤에도 한국 선수들이에요 보면. 우리 한국 국대 옷을 입고 있는 하지. 자, 이동준. 어, 예. 한국 국대옷 입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동준 중거리 개사기일 것 같아요. 한번 써봅시다. 야, 근데 뭐지? 4-2-3-1 왜 이렇게 좋은 느낌? 이동준! 이동준의 양발이! 저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선수들의 살짝 한국 그거의 단점은 거의 뭔가 비슷해, 생긴 게. 다 검은 머리에 뭔가 다 체형이 비슷해요. 피파상으로. 오, 이동준 패스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영욱. 조영욱은 슈팅 몬스터인가요? 아, 햄스터였습니다. 500빛. 자, 감사합니다. YYS님. 500빛. 잠깐만. 골로 보답하지. 나! 유튜브 4컬러리요? 시발 뭐야? 너 뭐야? 아 뭐야 이 국대는. 아 2002년이 날 혼내러 왔네. 국가대표 신구 맞대결이죠. 하트네. 여기는 한 살 두 살 될 때 있죠. 이동주. 와우 날카로운데? 자 나상호 이동준. 아 까비. EA Sports, it's in the game. Socks? EA Sports, it's in the game. Better. EA Sports, it's in the game. EA Sports, got the game. 올려 이동준. 옳지. 아! 서울 잠실 타워 슛. 자 이동준 오른발 가마차기. 조영욱.
서울 63빌딩 슛 조금만 침착하면 넣을 텐데 기다려보세요. 우영징의 수비가담. 오? 리춘수? 오 다행이다. 이동준 왼발 슛. 미쳤어요 그냥. 미쳤네. 이게 또 아유 왜 이렇게 이게 울산의 이동준이죠. 지금 링가드 지금 주전에서 밀릴까봐 지금 벤치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어 지금. 뭐야 저거. 아직 체력이 없어요. 조용호! 아! 이게 되나요? 여기서 빠샤! 하고 그냥 바로 이제 동띵이 형이 못 막았죠. 우리 서동띵이 형이 링가동준 만들러 가야겠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돼? 잡나요? 오! 뭐요? 오케이 조용욱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욱 와! 와! 야 디딤발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조용욱 골 못 넣고 끝나나 이거? 어. 인가드 왼발 가마차기. 아 인가드 여기서 인가드 체감 확실히 존나 좋네. 오, 네가 후반에 나오니까 체감이 확실히 더 좋구나. 나이스! 한국을 구원할 우리 단 하나의 남자. 조영우. FC 서울의 조영우. 나이스! 오! 제발 조용우 제발! 아! 드디어 슈팅 몬스터다운 슈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빠샤! 이게 슈팅 몬스터죠. I wanna be happy. I wanna be lovely.